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호원의 청강입니다. 저는 이제 취미로 하다 보니까 뭐 따로 하우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이제 다리를 좀 짜놓고 거기서 이제 기르고 있는데 들어갔다가 나오다가 이걸 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바닥으로 추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분이 그냥 박살났습니다. 예. 이게 박살났어요. 어이쿠 했는데, 아, 이거는 뭐, 백장수매거든요. 그래서, 뭐, 근장도 그냥 한 3cm 정도 뭐 되니까, 이제, 잔가지 좀 잘 받아서, 받아보려고 이렇게 했던 아이인데, 사고를 쳐버렸어요. 지금 이제 꽃도 왔거든요. 가지도, 한 두서너 개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뭐, 간단히 이렇게, 이제, 그냥 응급조치하고, 이제 또 분에다 또 올려야 되는데, 이거 뭐 흙을 털 수가 없어요. 흙을 털지 않고, 그냥 요 위에만, 뿌리만 이제 똑바로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냥 이제 뭐 분에다 얹을 수밖에 없는데, 또 갑자기 사고 치다 보니까 분이 없는 거예요. 사다 놓은 게. 뭐, 전문인들이야, 막, 그 많이 사다 놓잖아요. 그래놓고 거기에 맞는 분을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그렇게 뭐 그런 격식에 막 따지지 않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긴급한 이제 상황이 돼버려서 그래도 어디에 이제 앉혀야 되는데 분을 찾아보니까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요걸 해도 이제 적절히, 요것도 이제 앞뒤 뭐 방향도 좀 맞춰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앞뒤 볼 뭐 방향 맞추기를 상황이 아니어서, 그냥 우선은 살리는 게 목적이어서, 그냥 앉혀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작게 지금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분이, 원분이 있는데, 이게 뭐 완전 그냥 그 호수에 빠진 것 같아요. 그냥 여기다가, 그냥 옮겨서 그냥 심으려고 합니다. 아, 이런 일도 또 생기네요. 네, 갑자기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겨버리니까 좀 뭐 난감합니다. 공간이 좀 넓으면 이런 실수는 안 할 텐데 좁아가지고 그 틈새로 싹 지나가다가 뭐가 탁 걸리는 듯해서 딱 돌아보니까 벌써 추락이에요. 제가 한 발 늦었죠. 그래서 오늘은 저녁도 굶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아끼는 세지 소사도 올려봅니다. 멋지죠? 사고 치는 바람에 그래서 저녁에 긴급히 이제 또 어쨌든 또 응급 조치를 좀 해놓고 얘들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래서 뭐 흙도 또 이렇게 뭐 여의치가 않고 그냥 뭐 이번은 그냥 엉성한 채로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이래저래 좀 꼬이는 날이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날은 또 이런 날대로 이렇게 그냥 요즘 분이 작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크면은 약간 더 여유 공간을 딱 둬서 뿌리 내릴 수 있는 좀 자리를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냥 이 선에서 어떻게 그냥 뭐 마무리를 그냥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참나.
뭐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지금 이제 꽃도 온 상태고 그런데 뭐 이제 사고 치는 바람에 이제 뭐 꽃 볼 생각도 말아야지 염치 없이 꽃 볼라 그러면 좀 욕심이겠죠. 얘네들이 잘 견뎌서 또 어쨌든 새뿌리 좀 많이 내리고 또 뿌리를 잘 내려서 안착을 하면 또 끝났습니다. 저도 이제 소품 하면서 이제 나중에 콩 분재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또 안착된 게 다행인 줄 알아라. 하여튼 용기 내서 잘 힘차게 뿌리 내려주렴. 사고 친 백장숨에 이제 응급조치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